오, 갑시다. みんなが寝静まったらおもちゃたちが自由に動き出すなんて本気で信じていたあの頃僕は電車がたまらなく好きだった好きだった理由それは幼いながらも電車という乗り物に言い切れない寂しさを感じていたからだ 어제 방송 충격적이었다고요? 인간극장 보는 기분이었어? 彼らは生まれて死ぬまで決められたレールの上しか歩むことができない。もし電車が人間のように限りなく自由に ね, 어제 그 정도 쓴것 같아요. 一体どれだけ幸せだろう。 아, 언니, 덴샤오토코 보셨나요? 아니요. 지하철남? 뭐지? 안 봤어요. 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보고 시작할 건데. 저번에 제가 이거, 네, 그 제대로 된 뭐였지? 프로필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여드리려고 오늘 오프닝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딱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네, 3 사이즈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3 사이즈를, 네,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전차남이라고 드라마 있다고요? 그래요? 파오리. 설마 여기 나오는 애들 중에 한 명이 막 죽는 거 아니겠지? 오, 천칭자. 나하고 똑같네. 천칭자리네. 유주아. 유주아. 이제, 네, 유주가 생각이 나네. 태아짱도 천칭자예요? 아, 그래요? 크리스티나. 무기 모닝스타를 쓴답니다. 마사미는 대학생인데? 왜 여기 있지? 꿇은 거야? 재수하고 있나? 와우. 아니요, 파란 머리가 주인공인가? 파란 머리가 주인공이었나? 네, 손나 카나시소 나카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메타녀 2고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에서는 주인공이 파란 머리가 아니고 노란 머리예요. 노란 머리 유리카. 파란 머리는 원이었죠, 원? 됐다, 여기다. 특기 다 배웠지? 바로 출격하면 돼요.
아무래도 어제 오영식 박사 이름도 광명에 널리 퍼졌겠지? 생각해보니까 네 어제 그거 뭐냐 눈에다가 네 광명 루키 명환 이렇게 적어놓고 네 와무라고 막 적어놓고 이랬는데 큰일났네. 지나가면서 다 봤을 거 아니야. 네 흑사이님 맞습니다. 네 기두교수 네 잡으러 가야 되죠 이제. 무슨 일이냐? 기두교수의 생도입니다. 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왔대요. 반가 이름을 말하라. 어 반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대요. 2학년 5반의 미미라고 합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뭐야 다 안내할 장소는 교수님께 아니라 저승이지만 애들 눈치 깠나 보네요. 네 우지기 좌지기 네 그러니까 네 우측을 지키는 애하고 좌측을 지키는 애하고 뭐 그런 애들 아닐까요? 네 나니요 나니요 나니 어때? 코레 어 코레아 소 어 그거 이쪽 대사래요. 생도의 어 생도 회의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거기는 생도의 임원과 나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다. 시침이 때도 소용없다. 에 뭐야 사치코랑 네 같은 반이었대로. 자 같은 반이었대요. 네 끝나라 반님 안녕하세요. 자 카오리 카오리로 일단 선공이네요. 카오리가 먼저 움직이네. 카오리가 좀 민첩성이 빠른가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센데? 자 유리카 같은 경우는 멀리서 쏴도 되죠. 멀리서 그냥 한 발 오케이. 자 유키코로 마무리를 해줍시다. 유키코로 이 친구 마무리. 여러분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정말 대화가 안 되네. 아니 이거 어째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 쟤네들. 소리가 나오긴 나오네요. 여러분들 좀만 네, 소리를 크게 하면 들릴 겁니다. 무슨 초밥이요? 1화에 늘려서 입금했대요. 적당히 해도 내지 않겠다면은 이쪽도 생각이 있어. 그 자살 사건의 진상을 메타사이 신문 클럽에 누설하겠어. 기도교수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어제 제가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기도교수가 그 뭐냐 데리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네 얘가 겉으로 이제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데 기두교수가 뭔 짓을 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남자가 나오네. 이요 네 칸텐 사투리 쓰네. 보니까 대부분이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빵녀언니 안녕하세요.
당신의 신용은 이번 일로 제로래요. 그럼 가능한 오래 살도록. 오, 그냥 가버리네. 네. 감염이네. 철수한다. 오케이. 네, 빠지다가 우리가 붙을 것 같은데? 붙을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열받네! 뭐야, 어마해라! 좀 서 있는 거야! 나 일할 거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대대게! 아니, 이건 생도의 첩보 3과 용병부? 리더! 지금 싸울 의리는 없어. 아까 교영주에게 결별장을 던지고 오는 참이야. 네가 이제부터 뭐라든 관계없다는 거야. 우리들이 여기 있던 것이 들켜 유리카 용병부원을 강하지만 무찔러야 해. 유리카 목격자를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여기에 전투를 피해야 돼 이렇게 할까요? 경험치를 그냥 지나치지 말까요? 아니면은 경험치를 지나칠까요? 어머야, 유주아 어딨어? 유주아 보고 싶다. 유주아는 아마 다른 미션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목격자 제거하자고요? 오케이. 이거 하자! 오, 여기 있던 곳은 있겠어? 용병부는 식인용이 안 가니 죽인다? 우리에게 도전하다니, 와! 승리 조건, 관텐을 격파하기. 관텐 격파하는 게 목표래요. 오, 이거 근데 살짝 위험한데? 잠깐만. 얘 사냥 있냐? 사냥 없네. 자, 방어 중시로 방어를 좀 열심히 해줍시다. 오케이. 카오리는 이쪽으로. 좌지기는 레벨이 약한 것 같아요. 레벨이 낮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얘 레벨 10이야. 자, 유리카 이쪽으로 가서 기사용 선풍검으로 갖다 공격을 해줄게요. 두 마리 공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오우야, 많이 난다. 용병부 애들 레벨이 10이야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좀 아픈데. 안돼, 사치코 죽겠다. 와, 얘네들 엄청 센데? 사치고 죽었어요. 네, 펴펴님 안녕하세요. 깍! 하지만 상관없죠? 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치코는. 반대해보고 써줄까? 자, 여기서 단대회복을 써줄게요. 단대회복. 카오리가 이 친구 좌직이 마무리할 수 있죠. 잡아주고 휴식해줄게요. 이 자리에서 그냥 휴식. 오늘부터 STX 언니 안 오신다는 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사실 아닌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열받네. 자, 선풍검으로 왔다가 때려줍시다. 선풍검이 좋은 거 같긴 한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계속 반격을 당해가지고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어, 얘네 근데 좀 세다. 문경부에도 좀 세다. 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살려줘. 와, 진짜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했어. 죽을 뻔했어. 와. 빨리 가서 회복시켜줘야겠다. 자, 기사용 반대 회복. 반대 회복 써주고요. 자, 뒤치기를 해줍시다. 뒤치기. 한 마리씩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게임 오버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 것 같죠? 아, 이거 방어 중이시네. 방어 중이시. 어, 도대체 몇 대 때리는 거야? 도대체 이 친구들 계속 계속 때려대. 광해복으로 갖다 회복시켜줍시다. 광해복으로 회복. 용병이라고 포복해서 이동하네. 그러네요. 이 친구 마무리해주고요. 어, 용병 애들 세다. 근데 쟤네들 진짜 너무 무섭네. 띠용 와가지고 자, 지금 피가 적은 애가 메리스 이 자식이죠. 메리스를 갖다가 여기서 공격, 여기서 이렇게 공격. 4밖에 안 달아? 야, 방어해. 죽으면 안 된다. 자, 지금 유키코 MP 다 썼거든요? 이제 유키코가 가서 때려줘야 돼요. 유키코가 가가지고 이 친구 때려주고. 야옹야옹 아직 안 배웠어요. 야옹야옹 아직 못 배웠습니다. 야옹야옹 아직 못 배웠어요. 쉬고. 아, 더럽게 아프네. 이 친구 마무리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 제발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오케이, 잡았다. 이 친구 뒤에서 뒤치기. 이거 원래 안 붙어도 되는 싸움인데, 네, 경험치 얻으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적들이 많이, 적이 많이 세네. 이거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니가 죽여야 돼, 이거. 야, 이거 막아야 돼. 아, 살았어. 와, 살았다. 와, 뒤치기 잘하시네요. 네, 장난 아니죠. 뒤치기 그냥 아주 그냥 크크크크하고 장난 아니죠. 어, 살았어. 오케이. 와, 진짜 위험했다. 회복. 어, 이 친구 왜 이렇게 그거야, 때려대. 미치겠네. 뒤치게 해줄게요.
얘네들 계속 해보. 와, 피 너무 많이 달아. 안 좋은데? 어떻게든 얘를 잡아줘야 돼요. 거의 다 잡았어. 카오리는 계속, 네. 가까이 붙어가, 아, 가까이 붙어. 멀리서 한번 공격해볼까요? 그냥 멀리서 공격이 안되네. 자, 그냥 때려줍시다. 네, 아생마니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야야야야 생마 생마 생마. 오케이,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카오리로 마무리. 오라 오라 어노노케. 어, 야, 진짜. 자, 방어. 오케이, 이겼다. 어, 살짝 위험했네. 유키코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유키코로. 유키코 키우기가 힘드니까 유키코로 마무리. 레벨업. 크, 각오해, 각오해. 실력은 충분히 알았다. 첩보삼과 유리카소대. 대단하군. 마사미의 비장에 부하라 해면하군. 지금은 서로 할 일이 있다. 낙착시키는 건 다음에 하지 않겠나. 걱정 마, 다음에는 대충 하지 않을 테니까. 에? 도망가버리네 그냥. 이번 판도 죽으면 죄다 살해당함. 저렇게 도망갈 때도 있네요. 네, 스토리상 네, 더 나와야 돼가지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나봐요. 지금 이쪽이 먼저야. 카오리 빨리 열쇠를. 자, 약간 미흡해서 간다. 도착했죠. 뭐야 너희들, 문단 무용 기두는 어디냐? 계안이다! 자, 기두를 무찌르래요. 오케이, 기두 무찌르러 들어갑시다. 와, 이거 무슨 싸우자 바로 그냥 싸우네. 회복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싸우게 하네요. 여고생이 기두를 해치우는. 네, 여고생이 기두를 해치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제가 볼 때 이 친구 여기서 공격. 자, 그리고 얘가 여기서 공격. 유키코는 단회복으로, 네, 카오리를 회복시켜줄게요. 카오리 회복. 일단 애들이 딜을 잡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싸워줍시다. 이 뒤 잡히면 반격을 못해가지고. 네, 카오리 피 없는 거, 네,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되죠.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오케이, 잘한다. 귀두 잡으려면 쟤네들 다 잡아야 되네. 아이고. 귀두 잡기 힘들다. 그런데 이상한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니의, 그러니까 귀신의 머리를 뜻하는 뜻이에요. 귀신의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두 잡기 쉽잖아. 아, 어떻게 때려야지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기사용 선풍검을 사용해줍시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잘 때렸고요. 이번에는 네, 기사용에서 광해복을 써줍시다. 광해복. 아무 기도 잡기 쉽잖아. 네? 모르겠어요. 잡기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잡기 쉽지 않을까요? 얘들 레벨이 다 낮네. 지금 보니까 아까 용병들은 레벨 10짜리였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막 3짜리 막 2짜리 5짜리 8짜리도 있네. 저기 뒤에 있는 대장은 8이네요 8짜리 빼고는 뭐 그닥 네, 센 애는 없네. 이 친구로 마무리 되나? 오케이 마무리. 카오리도 일단 9까지 찍어야겠죠 어떻게든. 까지 어떻게든 찍읍시다. 기사용 품권. 사설 부대 저 피가 좀 많네. 음란하다 음란해. 뭐가 음란해요? 스킬도 스킬 캐스트했고 카오리로 사설 부대 마무리 해주면 아마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열어봤다 마무리. 오케이 잡았다. 사설 부대 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잡아줍시다. 마무리 유키코로 마무리해줍시다. 뭐야 저거 기압탄을 쓰네? 어? 원래 원에서는 마법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아프네. 많이 안 아프네요. 가가지고 네 특급 해줍시다. 오늘 이상하게 시청자가 적네. 이거 할 때 계속 시청자가 적었어요. 네 메타냐 할 때는 시청자가 계속 적었어. 메타냐가 별로 재미가 없나봐요. 네 메타냐 할 때는 시청자 이상하게 적더라고요. 아들들도 다 가출인데? 그니까요. 제가 니오토마타 해도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많이 올려나. 9만원짜리 고기 시켰는데 쭈님 온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 아닌데요. 와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고기 다 먹고 나서 온다고 하니까 그때 오지 말라고 한 거지. 날조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덩치 1밖에 안 들어오네. 적들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경험치가 1밖에 안 들어와요. 얘는 좀 경험치 주겠다. 오 뭐야, 바로 공격하네. 봐. 자, 경험치 좀 봅시다. 유리카 레벨 10 찍었으니까 유리카는 이제 마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카오리를 일단 한 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유키코로 마무리를 해줍시다. 오케이, 잡았어. 대기 공격. 먹다 왜 버려요? 제가 무슨 버립니까? 어때? 식은 죽 먹기지 뭐. 모두 들어가자. 기도 없어. 어디에? 모두 흩어져서 찾아보자. 자, 찾아봅시다. 누구다? 유리카, 이 책상 밑 트리오스 여기다. 카오리 옮기게 도와줘. 오, 이런 걸 만들었더니. 가자. 저기 있다. 자, 잡으러 갑시다. 친구 도망가려고 하네. 용서 못해. 귀두 잡으러 갑시다. 기사용 광해고. 네, 달사라님 안녕하세요. 아 언니, 옆이들이랑 썸 타는 거 없나요? 네, 없어요. 개기월식? 오늘 개기월식이에요? 저 일로 와봐. 자, 여기서 막아줍시다. 여기서 막아줄게요. 부탁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줘! 당신 그렇게 모든 일 돈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할 수 없어. 일로 와봐. 안 때리는데? 거의 보너스 스테이지네? 죽여버립시다, 이거. 천체 만원경, 만원경 갖다 놨는데, 뭐지, 하늘이 흐리다고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 카오리로 잡고 싶거든요. 카오리로 잡고 싶으니까 일단 대기 죽여버리자. 죽여봐. 그러세, 그러세! 네, 다크신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뭐야! 띠용. 이걸로 됐을까? 아마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역시 안 좋은 짓이야. 유리카 가자. 자, 결국은 내 귀두 교수를 없애버렸죠. 귀두! 완전 여파! 하아! 귀두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귀두가 죽어버렸어. 만 수수 해피 네코네코 이거 네 되면은 배워주도록 하고요. 유리카는 카오리 지금 배울게. 카오리 네코네코 배워줄게요. 이제 네코네코 배우고 얘도 네코네코 배워야 되는데 네코네코 아직 못 배우네. 네코네코를 배우면은 네 일정 확률로 필살기 같은 걸 써요. 좀 센 공격을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면 좋죠. 출격.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네, 그런 건 없어요. 미안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카오리 늦었잖아. 뭐했어?
미안, 화장실 갔었어. 아, 그런데 마사미는 무슨 일입니까? 그 전에 카오리, 너 얼마 전에 중간고사에서 꽤 좋은 점수 얻었지? 그래, 들어봐. 카오리는 평균 점수가 82점이야. 대단하지, 대단하지? 82점? 대단한데 평소에는 낙제 점수뿐이었으면서. 아, 너무해. 낙제 점수는 평균 3, 4과목만인걸? 아니라니, 충분히 뿐이잖아. 충분이잖아. 하지만 열심히 했군요. 듣자니 성적 순위가 27,000등이나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한 건가? 뭐? 27,000등이 올랐다고? 사람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들, 이 학교에, 네, 사람이 거의 한 100만 명 있나 봅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러니까 한두 명 죽어도 뭐라고 안 하지. 그죠? 솔직하게 말하죠. 실은 저번 중간고사에 문제용지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뭐? 꽤 많은 사람이 서론문조차도 거의 대답으로 고득점을 얻었지. 그래, 그래서 조사해보니 아무래도 그 새어나간 문제용지를 기본으로 시험 공략책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 에, 그건 큰 사건이네. 잠깐만. 아, 너무해. 내가 그걸 샀다고 생각하는 거지? 카오리, 너 그거 너무 깊게 생각했어. 아까 우리들도 질문 받았어. 그래, 낙제 점수 따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우리들도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미안해요, 카오리. 의심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다음 임무 중에 있어서 확인해놓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조사를? 오, 조사를 해달래요. 문제가 새어나갔답니다. 문제가 새어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수능이 아니고 이제 내신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그거 조사 좀 해달래요. 이걸 사용하십시오. 이건? 페르미온 양자 확산 방식의 전송 추적 잉크를 넣은 지폐입니다. 와우. 이게 무슨 소리지? 바이어와의 접촉은 혼자서 가달래요. 혼자서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카오리를 혼자서 함정 수사를 해야만 하는 거지? 아, 그야 유리카나 유키코보다 성적도 나쁘고 공부 안 하는 친구도 많지만 결국 얼마 전 시험 성적이 오른 건 카오리가 공략책을 사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공략책을 복사해서 받았지만. 뭐라고? 복사해서 받았다고? 이거 근데 전자 캐릭터를 왜 안 나오면 다 죽어? 다른 부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생도부 회원들이고요. 얘네들 생도부 회원들이고, 그리고 전작에 있는 애들은 천문부 회원이었죠. 천문부하고 네오 천문부하고 생도부하고 그리고 네, 그 생물부하고 네, 이렇게 애들끼리 싸운 거였고요. 지금 이제 생도부원이 네, 수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생도부원은 참고로 중립입니다. 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애들이 아니고. 꼬리미님 안녕하세요. 뭐야? 헤이, 거기 아가씨, 무슨 고민 있어? 왔다 왔다. 그러니까 할 말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나는 정의 점수가 당신의 고민을 말끔히 말끔히. 나는 고민하는 2학년. 고민은 성적 부진. 이번 한자 시험은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게 맡겨. 반드시 확실한 어드바이스. 지금이란 단돈 2,000엔? 응, 들어주겠어. 대체 어떤 어드바이스야? 좋아. 자, 이게 다음번 소시험의 공략책이야. 고마워. 자, 2,000엔.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 생도에게 들키기로 하면 귀찮으니까. 괜찮겠잖아. 카오리 입이 무거우니까. 생도회원인 당신 입이 무거워도. 그래. 카오리 입이 무거워도 카오리 자신이 생도회원이니까 의미가 없지. 아니? 혹시 들켰어? 혹시 이거 뭐고 당연하지. 고객층을 사전에 조사했다. 너같이 순위를 밑에서 세는 게 빠른 것 같은 녀석의 소속 정도는 알고 있어. 미나! 데데고이! 에에 이거 큰일났는데? 달리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그래. 말했지 포기하라고?
위험의 횟수가 너무 많아. 혹시 도망치는 게 승리? 근데 도망갈 수 있을까? 아, 도망감. 화면 끝으로 이동하는 게, 네, 맞대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겨, 혼자서. 답도 없네. 남학생은 플레이어 잘, 아까, 네, 귀두 교수라고 제가 처리한 교수 있거든요. 걔 남자예요. 귀두 교수라고 있습니다. 귀두 교수. 어디로 가야. 귀두 잡았습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죽었는데. 아무도 블루클럽 가서, 네? 싫은데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제발! 아, 당하겠어. 어떡해. 이거는 져야 되는 미션인가봐요. 이거 뭐 도망을 못 가는데 어떡해. 답도 없어. 좋아, 이 녀석 창고에 던져도 죽이지 않습니까? 생도 회원이니까 무턱대고 죽이면 위험해질 수 있어. 실루콘님께 지시를 받자. 알겠습니다. 자, 잡혔죠? 사월이 잡혔어요. 아니 무슨 학교에 감옥도 있어? 아, 뭐하는 거야 정말. 너도 저 녀석도 그렇고 생도 회원은 시끄러운 녀석만 있나 보지? 저 녀석? 구석에서 자꾸 있겠지. 정말 좀 더 인질답게 못해. 자, 누군가 있나 보네요. 붙잡혔다. 사치콘가? 유주아인가? 이봐, 당신 잠깐 일어나. 뭐야, 유주아네, 유주아. 당신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아, 또 잠들었다. 일어나라니까. 야사나씨와人が気持ちよね。そんなに耳元にこんにゃくちゃと。귀여워. 그러네요. 어머야, 광명의 발의 손짬뽕 유명하냐? 발의 손짬뽕 사장님 카카오 방송하신다. 소아동 아닌가요, 거기? 소아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아동은 생긴 지, 소아동 그 상업지구가, 소아동 상업지구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상업지구에서, 네, 하고 계신 거라면은 거기는 생긴 지가 일단 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8년? 8년도 아니다. 7년? 7년밖에 안 됐어요. 7년, 6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상가가 생긴 게, 상업지구가 생긴 게 7년인가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잘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제 소아동에서 맨날 오래 살고 있는 애 있거든요. 소아동에 오래 살고 있는 애 있는데 물어보니까, 네, 대답이 없네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식당이 7년이 아니고 그 상가 그 상업지구가 생긴 지 7년밖에 안 됐다고요. 제가 저번에 가봤잖아요. 야방하면서 소아동 싹 다 둘러봤었잖아요. 소아동 싹 다 둘러가 그 토라우맨맨님 집 찾으려고 싹 다 돌아봤었는데, 네,
그거예요. 거기 완전 유령 도시입니다. 사람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 10명도 못 만났어요. 짬뽕집이 근본 없는 가게가 아니고, 네, 그거죠. 소화동 자체가 사람이 좀 적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지하철 가려면 한참 가야 돼. 독산역이든 철산역이든 가장 광명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그 두 곳인데, 독산역이나 광명 독산역이나 네 광명 KTX역이나 아니면은 그 뭐냐 철산역이나 이렇게 세 군데인데, 소화동 쪽에서 갈 거면 이제 독산역을 가는 게 맞거든요. 독산역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소화동은 철산역도 그렇고 독산역도 그렇고 다 멀어요. 그래가지고 지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화동 네 그 뭐냐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소화동 가잖아요. 논밭밖에 없어요. 논밭밖에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싹 다 논밭이었어요. 그냥 비닐하우스 몇 개 있고 도로 그냥 쭉쭉 나 있고 비닐하우스 몇 개 있고 그게 끝이었어요. 진짜 그냥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한 2009년도인가 2008년 2009년도인가부터 네 저 고3 땐가부터 갑자기 거기에 막 건물들 이제 아파트 막 짓고 그래가지고 상가 짓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네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제 아파트는 다 지어졌고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지어진 것 같고, 입주한 거는 이제 입주 거의 다 차기 시작한 건 이제 2012년도 그때부터 찬 것 같아요. 거의 다. 그 총동네가 지금 아무 집보다 땅값이 올라서 빈정상한 모습이다. 아닌데요?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정말 자기 입장을 알고 있는 거야? 찬스다. 오케이 나왔죠? 오케이 싸워보자. 유저아랑 같이 싸우네요. 뭐 유저아 레벨 11이야? 왜 이렇게 높아? 자 출장소장 이 친구를 잡아야 돼요. 소화동 근데 가보면은 진짜 네 와 그래도 네 신도시라 그런지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무슨 얘기 중이냐고요? 소화동 얘기하고 있어요. 소화동 나완님 안녕하세요. 탈출기님 안녕하세요. 아. 지역피 아닌데요? 그래도 같은 광명인데. 그런데 코스트코 가려면은 소화동 지나쳐야 돼요. 소화동 뚫어서 가야 됩니다. 지나쳐서 가야 돼. 아 이거 좀 피가 많이 날았는데. 그래요? 왜 얘 귀 뭐 있지? 제거? 제거 말고. 협공을 할 수 있네요. 아마 아직도 유치원 지나다니냐고요? 무슨 유치원이야? 그냥 있어서 지나다니는 건데. 전자발찌 때문에 못 지나간다고요? 네, 네. 이 친구 때려줍시다. 오, 독공격을 날리네?
잡아야지 때문에 못 지나간다고요? 없는 거 보셨죠? 인증했습니다. 발 따위 없어요. 족발 땡긴다고요? 무사해? 유리카 게다가 유키코도 고하러 와줬구나. 근데 어떻게 여기를? 기세 뒤를 봐봐. 빛? 뭔가 붙어있어. 소형 발신기야. 장치를 해놨어. 행복한데요. 유저 어떻게 노린 저렇게 말하고 있어. 살려줄까요 무시할까요? 함부로 발길 자르면 잡혀갑니다. 빨리 다시 착용하라고요? 아 착용 안 할 거예요 저. 무시합시다. 죽여버릴게요. 뭐야 놀이 레벨 2밖에 안 돼? 얘는 쉬고 안 와요.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잡았다. 와무가 죽였냐고요? 그럼 슬슬 밖으로 나갈까? 좋아. 당신도 시험 공략책의 조사를? 뭐 그래. 응 하지만 당신이 극비 임무 중이었잖아. 좌절한 건 말하지 마. 역시 붙잡혔던 거네. 이제 됐어 카오리. 추궁은 그 정도로 해도 뭐 상관없지만. 근데 유주아 여긴 사람도 얼마 없고 인쇄장치도 없는데 시험 공략책을 작성하는 장소가 어디야? 여기를 아지트로 착각하지 마. 여기는 단지 영업사무소야. 아지트는 저쪽이야. 아지트가 따로 있대요. 오케이. 영업하러 나갔다고? 뭐냐 너희들? 뭐야 바이어들의 좋은 타이밍이 돌아왔네. 생도의 첩보보다 부질없는 저항은 그만둬. 시험 공략책 작성 판매 혐의로 체포한다. 위험해 모두 싸워라. 오케이. 승리 조건 적을 한두 명 남긴다. 패배 조건 유주와 카오리 중에서 사망이래요. 소고기값 많이 나왔는데 와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왜 나만님 인사했을 때 받아줬는데요? 무슨 소리죠? 네 학생이 여학생밖에 없는데 10만명이 넘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가 교토래요 교토. 네 그 뭐냐 설정 보니까 교토라고 하더라고요. 교토에 있는 학원이라는데 엄청난 수의 네 학생들 있죠. 아까 전에 네 뭐냐 카오리가 등수가 27,000등이나 올렸대요. 잘해가지고 초기 에스테검님이랑 먹었습니다. 대주주님하고 먹었어요. 대주주님하고요. 대주주님하고 자 일단 이 친구 마무리.
친구 마무리. 와, 마무리가 안 돼? 저 전투의 위치 교체되는 거 진짜 별론 거 같은데. 저 왜 생기는 거야? 이쪽에서 전투. 여기서 잡아야 돼. 에스테범님 잘생겼나요? 네, 잘생겼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독공격. 오케이. 네, 저보다 동생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신원맨님 어제 못 보셨어요? 질풍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완우가 7만원어치 모금. 표병천이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완우가 7만원어치 먹었다고요? 아닌데. 제가 7만원어치를 먹었다뇨. 아, 또 불편하네, 불편해. 죽여버려, 이거. 저녁을 드시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먹고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으면은 이제 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핫초코하고 막 이런 거 사 먹고 좀 따뜻한 거 좀 사 먹었어요. 어제 거의 한 11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후원하였습니다. 여기 어제 인형 뽑아서 주고, 어제 인형 하나 뽑아서 주고, 그리고 소고기 사먹고, 그리고 네, 그 뭐냐, 커피랑 이런거 마시고, 그리고 네, 뭐냐, 노래방 가고. 11만원 좀 넘게 쓴거 같아요. 연예인은 왜 안 가셨나요? 네? 연예인이요? 연예인은 왜 가요, 거기? 이제 소용없어, 항복해! 네네, 항복합니다! 자, 드디어 잡았죠? 이제 신문하겠죠, 그냥 주리를 틀면서. 네. 띠익! 야, 너네 본거지가 어딘지 말해! 이러면서, 네, 이제. 나 진짜 근데 살짝 놀랐어요, 네. 살짝 놀랐습니다. 네. 사냥 넣어주고요. 사냥 넣어주고. 자, 얘도 사냥 넣어줍시다. 사냥. 유주하는 이동 넣어줄게요.